이 섹션 3.5는 Continuous Distribution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봤던 건 다 디스크리트한 것을 봤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Continuous에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제가 나와 있는 것이 미국인의 평균 신장이에요. 140부터 200까지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구간이죠. 구간 인터벌을 어떻게 주느냐. 지금 첫 번째는 인터벌이 10cm만큼 인터벌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cm 인터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1cm 정도 될 것 같네요. 2cm나 1cm 이렇게 해서 인터벌을 줄여주면은 줄일수록 이렇게 선이 좀 더 곡선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죠? 이것을 이제 probability density curve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 이상이고 185 이하인 인구의 비율을 하게 되면은 180cm부터 185cm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죠. 이 블럭에 해당되는 인구들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나중에 이걸 어떻게 구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만약에 커브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완전한 곡선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인테그랄, 적분을 써야 되죠. 적분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 3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스무스한 커브, 이런 커버, 이런 곡선 형태의 분포 커버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혹은 PDF라고 표현합니다. PDF 또 혹은 density 혹은 distribution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구하는 방식, 어떤 probability of 키가 180과 185 사이에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 분포의 비율, 확률, 요것을 요거 정확히 말하면 요거 이제 이 부분을 구하는 거,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거죠. 이 면적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오래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뭐 그 외에 요 이번 에피소드는 그다지 뭐 다룰 만한 주제가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바로 엑서사이즈가 연결되고, 그리고 챕터 엑서사이즈가 다음에 띄어져요. 이것 역시도 이번 챕터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섹션은 딱히 뭐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